아유 진짜. 역시 야유회 가려면 김밥을 싸야지 제맛이라니까. 야 촌스럽게 누가 요즘 김밥을 싸니? 너 때문에 아주 사서 고생을 한다 이 언니가. 꼭 언니 나 때문에 싸는 것처럼 그래. 동파리 오빠가 김밥 좋아하니까 싸는 거잖아요. 기집애게 진짜. 응? 언니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아휴 아니에요 고모. 언니 혹시 우리 가게 문 닫고 놀러 가니까 어? 돈 못 벌어서 지금 아까워서 그런 거지? 하여간 귀신 씨나라 까먹는 그 소리는 아이고 참. 나도 고모부 될지도 모르는 노동팔시에서 맛있는 반찬 싸니까 그런 줄 알고 나한테 잘해 고모. 아 진짜. 아 우리 그런 사이 아니라고요. 몇 번 말해요. 아 진짜. 주책 주책. 이게 진짜. 최고다 최고. 아싸 아싸. 왜 좋았는데? 누님 오늘 밤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날이 될 거예요. 진짜 무슨 소리야? 가방 풀어봐. 선물. 선물? 이거? 뭐야 이거? 어머 이게 뭐야? 오늘 바로 D-Day. 아 진짜. 아 뭐야 몰라. 무슨 디데. 아왜 이러시면 알 거 다 할 만한 나이에. 딱 야외 끝나고 무조건 우리 그때 갔던 카페로 와. 기다릴 테니까. 자 여기. 안 돼.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. 알았지 누님? 들으셨구나. 어우, 글쎄 질부 때문에 80억이나 회사에서 손해를 봤대요. 아니 그 똑똑한 게 어쩌다가 일을 그렇게 해서. 아휴. 와 차 진짜 넓다. 나 PD님 이거 비싼 거예요? 아니 그냥 보통이야. 라디오 한번 틀어봐요. 내가 이렇게 소리 들으면 스피커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거든. 57분 교통정보입니다. 평일 오후인데도 서울 시내 곳곳에 차량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누나 언니, 예전에 언니 리포트 했을 때 생각난다. 그때 언니가 이 여자보다 훨씬 잘했었는데. 강변북로 역시 양방향 지체와 정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. 해류식후 데이터. 정과장, 동대문에서 찍은 사진들 이리 좀 줘봐. 발대가? 네, 실장님. 나오니까 좋지, 엄마? 사장님, 우리 앞으로 정규 휴일마다 나와요. 서울 온 지 언젠데 이제야 이런데 구경이야. 내 말이. 그래 그러자. 아 팍팍 좀 땡겨 봐봐 좀. 아 무슨 피죽만 먹었나 사람이 힘을 못 써. 형님 이게요 제가 좀 쳐봐서 아는데요 무리해서 당겼다 건 저 고리가 망가집니다. 뭐야 아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고 이 사람 무시하는 거야? 형님 그냥 가서 좀 쉬고 계세요. 제가 혼자 칠 테니까. 야 나도 만원하면 30대야 왜 이래. 아 그리고 아, 고작 몇 살도 젊다고 말이야 어 사람 무시하는 거야? 어? 내가 이래봐도 춘천시 조양동의 80 챔피언이었다 이거야. 좋습니다. 저랑 팔씨름을 해서 진 사람이 혼자 치는 걸로 하죠. 뭐? 아 좋아 까짓 거. 준비되셨죠?
레디 고! 나쁘니 하는 거 진짜. 대세기 나쁘니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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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아 일부러 젖은 거죠? 너 지쳤어? 왜 나 떠나지 않았어요? 직장도 포기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내 옆에 왜 남아있어요? 넌 내가 필요하니까. 나까지 떠나버리면 그건 너한테 너무나 잔인한 일이니까. 넌 내가 지켜줄게. 사세! 형부, 여긴 어떻게? 아, 정씨 집안 사위가 이런 자리에서 빠질 수 없죠. 남편님 반갑습니다. 아니, 배상아 진짜 센스 있지, 어? 몸만 오기도 바쁜 사람이 뭐하러 이런 걸 챙겨와. 다음엔 제가 더 근사한 데로 모시겠습니다. 아유, 말만 들어도 고맙네. 루비는 많이 바쁜가? 아, 말도 마세요, 장모님. 요즘 완전 일 중독이에요. 근데 우리 여기 놀러 온 거 어떻게 알았어요? 어, 그거 고모님이... 고모가요? 어? 아니, 어차피 배서방도 우리 가족이잖아. 루비한테 걸었던 전화 안 받더라고, 그래서 배서방한테 했지. 아우, 바쁜 사람한테 쓸데없이. 아니, 아니요. 좋은데요. 뭐 이런 기회이면 제가 언제 여기 와보겠어요? 그랬죠. 잘하잖아. 루비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. 자, 자, 사장님. 시원하게 원샷. 가자, 가자. 자, 가자. 자, 자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예. 야, 너 뭐야? 나도 성인이에요, 성인. 그래, 마셔라, 마셔. 자, 엄마, 나 물 좀 주세요. 아이고, 내 정신 좀 봐. 아까 떨어졌는데 사온다는 걸 깜빡했네. 아, 제가 사오겠습니다. 어, 같이 가요, 그럼. 우리 언니 괜찮아요? 얘기 들었어요. 회사에서 실수했다고.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. 형부가 많이 도와주세요. 아유, 우리 마누라는 든든하겠다. 이렇게 뒤에서 걱정해 준 동생이 있어서. 걱정만 하면 뭐래요.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. 처제, 미안해요. 뭐가요? 처제한텐 항상 빚진 마음이에요. 나 때문에 사고 당한 것 같고,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. 아, 처제, 왜 그래요? 좀 머리 아파요? 아, 처제, 처제. 모르겠어, 모르겠어. 형부, 생각이 안 나요. 기억하고 싶은데, 알 것 같은데. 아, 기억이, 기억이. 괜찮아요? 어? 맞아. 걸을 수 있겠어? 네? 어?
도글씨 뭐 생각해? 누님은? 나? 나야 뭐. 내가 아까 말 기억하지? 준비하셔.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. 어? 더 이상 못 참겠어. 아우 피해! 왜 그래? 아이씨, 우리 뭐야? 파리오빠 또 어디로 내뺀 거야? 어떻게? 어디 가려? 이러면 안 되는데. 울면 쫓는. 지금 남의 텐트에서 뭐 하세요? 아이고 시원할 때 드세요. 아이고 고맙습니다. 네. 자,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? 예? 루나 말입니다. 아. 백영민과 정루비 정말 사이좋은 형부와 처제 같지 않아? 아 왜 이러시나 알 거 다 알 만한 나이에 딱 야외 끝나고 무조건 우리 그때 갔던 카페로 와 기다릴 테니까 아 진짜 아니 프로포즈도 아직 안 했으면서 밝히기는 어디야? 누구랑 있어? 안주가 아주 좋으니까 술이 답니다. 아이고. 아 멋쟁이. 아 가서 요리를 잘하죠. 쭉쭉 드시고. 아, 아우 바로. 루비 왔구나. 아이고. 엄마 이 사람은 왜 불렀어? 어? 아, 그게 다음부터 내 허락 없이 부르지 마. 경민 씨 그만 어? 가자. 취했어. 아 벌써? 아 이거 술이 저 이만큼이나 남았는데. 아예. 나 피곤해. 어? 아버님한테 혼나면 어쩌려 그래. 사모님이 화나시면 아주 무서운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시죠. 그래 그만 가게. 식구들 걱정하셔. 아예 어머니 어머니 아, 됐어. 아유. 엄마 신경 쓰지 마. 아휴 전 먼저 가겠습니다. 어 가게. 몇 시야? 나 피디 미안해. 아유. 아유 진짜.
아 뭐야 전화도 안 받고 이씨 오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 진짜. 그래. 아 미안 미안. 나 그만 올려고 하는데 하도 붙잡아서. 내가 원래 인기가 좀 좋잖아. 웃기지 마. 똥파리가 인기 있는 거 봤어? 봤어? 에이 내가 사람을 착해서 인기가 좋다니까. 요즘에 사람 착하는 게 제일 짜증난데 그게 오히려 피해 피는 거라고. 어쨌든 갑시다. 어딜? 아 뭐 어딜 가는데 그래. 오빠 믿지? 아우 진짜 오빠는 무슨 오빠야 진짜. 남자는 여자 앞에서 다 오빠가 되는 거야. 뭘? 자, 들어갑시다. 안 돼요. 아, 왜 안 돼? 내가 얘기했잖아, 오늘 디데이라고. 아이, 그렇게 하는데. 자, 이리 와, 누님. 내가 다 책임질게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왜 급해? 아, 왜 누님 오늘 이리 와? 빨리 와, 누님. 아, 알았어. 아, 빨리 와, 누님. 뭐, 저... 아, 저 진짜 안 들어. 최대한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로 해주세요. 네, 어쩜 안 돼. 이번 일만 잘 되면 아시죠? 네, 압니다. 잘해볼게요. 다 준비됐지? 자, 생방송 30분 전! 디스플레이 완료했나? 예! 모델들 스탠바이 했고. 네! 쇼스는? 분장 아직이야? 예, 뭐 거의... PD님! 아... PD님... 전신 빨리 와봐! 예, 정주랑 빨리 연락해봐. 네. 나 참 어떡하죠? 아 이 지경이면 미리 대타 섭외라도 했어야죠. 죄송해요 PD님. 전 살짝 다친 줄 알고 이렇게 깁스까지 하게 될 줄 몰랐어요. 급히 병원 가느라 핸드폰도 두고 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. 저기 정주랑 지금 지방에 있다는데요? 뭐? 그럼 다른 사람은? 아 몇 사람 알아보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. 피디님 잠깐만요. 네, 여러분은 지금 JM 홈쇼핑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곧이어 프라임타임 상품 방송이 이어집니다. 아니, 시간이 아직 안 됐냐? 거의 다 됐어요. 오늘은 무슨 상품이에요? 설마 저때 그... 저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입 닫어. 할머니?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. 그건 제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라고요. 예, 그만했어. 금이야. 섭섭하니까 그렇죠, 언니. 예수님도 부처님도 알라님도 원수로 사랑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. 금이야. 아이고, 냅둬라. 오토 주둥아리 입 열렸다. 뭐야, 저거? 우리... 카페 또 파니? 전 세계 모든 여자들의 로망, 레드카펫. 아름다운 드레스, 매혹적인 헤어스타일, 에스코트 해줄 멋진 파트너. 그걸로 충분할까요? 깐느에서도 레드카펫, 헐리우드에서도 레드카펫. 유명 스타 부럽지 않은 여러분의 자리를 마련합니다. 지금 이 순간, 아름다운 당신에게 걸맞을 매혹적이면서도 에미야? 네.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저기, 방법은 무엇일까요? 저기 우리 경민이 색시 맞지? 아, 그런 것 같긴 한데
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있다면 당신도 레드카펫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. 대박. 그래했어. 시간은 남았지만 매진이 임박했습니다. 아래 상담원 전화번호로 빠르게 전화 주세요. 레드카펫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겠죠? 왜? 고마워 누나. 뭐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프로니까. 건배. 그래 수고 많았다. 그동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해요. 심려는 무슨. 네가 마음고생이 심했지. 넌 왜 이렇게 심드렁해? 게임 오버인데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. 앞으로 더 분발해줘. 사고는 한 번으로 족하니까. 명심할게요. 그리고 감사해요. 어쨌든 이번 사고 우리가 홈쇼핑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거니까요. 자, 나랑 건배이지? 엄마 우리도. 아빠. 그래. 네, 제이웨이 홈쇼핑의 쇼호스트 홍혜원입니다. 글쎄요, 요즘은 다이어트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. 이럴 때 운동을 위해서 제일 먼저. 아버님.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그래. 말해봐라. 제가 조금 전에 아버님 메일로 기획안 하나 보냈어요. 읽어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. 그래? 이야, 우리 며느리 노력이 아주 대단하구나. 이번에 실수한 게 쓴 약이 돼서요.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려요. 알았다. 내가 잘 읽어보마. 저 그리고 내일 저한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?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. 그래? 가만. 그러자꾸나. 제가 예약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. 피곤하지? 조금.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곤란했지? 말했잖아. 난 언제나 당신 편이야. 고마워. 피곤해? 미안, 오늘 좀 위험한 날이야. 아기는 천천히 가자. 알잖아, 경민 씨도 나한테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. 압니다, 정루비 씨.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가족이야. 그치만 아직 나한테 더 중요한 건 아기보다 일이야.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알아, 안다고. 저 피곤할 텐데 먼저 자. 난 누나랑 와인 한 잔 더 마시고 잘 테니까. 난 내 모든 걸 다 걸었어. 절대 포기할 수 없어. 드세요, 아버님. 그래. 기획안 잘 봤다. 아이디어가 아주 참신하더구나. 감사합니다, 아버님. 그래.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? 이렇게 좋은 데까지 시아버지를 불러냈으면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? 아버님, 홈쇼핑 저 주세요. 이번 일 준비하면서 저는 홈쇼핑이 우리 회사 제품의 새로운 판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기획안도 새로 작성했던 거고요.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. 아니,
미디어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.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언론의 힘이라는 거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권력입니다. 홈쇼핑을 바탕으로 다른 방송 채널도 영입하고 그러면 우리 그룹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의지가 아주 대단하구만. 자신 있습니다, 아버님. 야, 이거 정말 맛나다. 너도 한번 먹어봐라. 아버님. 사업이라는 건 말이다. 나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다. 그리고 넌 이미 하나를 얻었어. JM그룹 누구 거냐? 경민이 거다. 넌 경민이 아내고. 너무 욕심내지 마라. 홈쇼핑은 세라 거다. 제가 형님 거를 탐내는 게 아닙니다.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쪽이 방송 쪽이라. 한 번 잘해냈다고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건 오산이지. 마케팅부에 있더라도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쇼호스트로 일할 수 있는 거니까 결과를 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. 왜? 내 말이 마음에 안 드냐? 아니에요, 아버님. 그럼 결과 보고 결정해 주세요. 전 JN그룹을 이만큼 성장시킨 아버님의 안목과 판단력을 믿으니까요. 그래, 어서 먹자. 아, 오랜만에 먹으니까 아주 달구나. 응? 어, 정 과장님 홈쇼핑으로 가신 줄 알았는데? 어허, 정 과장님 아니고 정 실장님. 이제 JN그룹 마케팅실 실장님이잖아. 어? 근데 윤 실장님 왜 상품기획실이지? 자원했어. 예전부터 MD 쪽 일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. 어, 그럼 이제 자주 못 보는 거예요, 윤 실장님? 같은 건물이잖아. 지겹게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올게. 잘 돼가? 이사님, 저 PD 좀 바꿔주세요. PD? 아, 나인스 PD? 왜? 내가 특별히 생각해서 올케 제품 방송에 나 PD 붙인 건데. 나 PD가 요즘 우리 방송 탑이잖아. 실적도 좋고 연출도. 전 그 PD랑 느낌이 안 맞을 것 같아서요. 저랑 잘 안 맞을 것 같아요. 어?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21세기에 웬 느낌 타려? 올케 보기랑 많이 다르네. 내 판단으로는 두 사람이 잘 맞을 것 같아. 최고와 최고의 만남이잖아. 이사님, 재벌과 며느리가 직접 쇼호스트를 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화제성이 있으니까. 다다 익선, 우린 후발주자라 할 거 다 해도 경쟁이 될지 말지야. 정무비 실장, 회사를 위해서 느낌은 잠시만 접어둡시다. 당장 가. 가서 못하겠다고 해. 내가 왜? 난 흥미진진한데. 내가 전에 말했지? 평생 네 옆에 붙어있을 거라고. 앞으로는 기대해도 좋을 거야. 어떠세요? 살아있는 건강이 느껴지시나요? 아, 고객님께 죄송한 말씀 드려야겠네요.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수량이 매진되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홈쇼핑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제품이다 보니까 빠르게 매진된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퍼스트원 박 기자입니다. 아, 정유비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. 오늘도 또 매진이네요. 운이 좋았어요. 지성과 미모, 거기다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네요. 역시 20대 여성들의 워너비가 될 만한데요. 계속 쇼호스트로서 승승장구하시는 비결이 뭐예요? 아, 글쎄요. 소비자들의 숨겨진 니즈를 잘 파악했다고나 할까?
아, 사진 촬영 있나요? 네, 무대에서만 몇 컷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촬영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분장실에 걸린 거 반납하고 퇴근해. 응, 알았어 언니. 저 사적인 질문이긴 한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재벌가 며느리로 또 잘나가는 인기 쇼호스트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정루비 씨의 러브 스토리는 어떤가요? 재미없으실 텐데요. 대학교 신입생 때 경민 씨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한 게 전부예요. 에이, 너무 몸살이신다. 그럼 이 질문은 오프 더 레코드로 할게요. 아, 중간에 두 사람 이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 사이에 혹시 다른 사람은 안 만나보셨어요? 꽤 긴 시간이었잖아요. 글쎄요. 아, 잠시 한심한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. 한심한 남자요? 돈도 능력도 야망도 비전도 없으면서 사랑 하나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믿는 멍청한 남자요. 맞아요. 꼭 별 볼 일 없는 남자들이 사랑 타령이나 하죠. 지들은 여자들 볼 거 다 보고 따질 거 다 따지면서 말이죠. 여자들이 그러면 뭐 된장년이 뭐니 그러면서 손가락질이나 해대고 그런 남자들 진짜 한심해요. 능력이 없으면 욕심이라도 없어야 할 텐데. 1,000원짜리 한 장 달랑 가져와서 몇백만 원짜리 명품 구두 달라고 떼쓰는 거랑 똑같죠. 비유 좋은데요? 하지만 그 남자 덕분에 내가 원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. 배경민 부사장이요? 여자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남자? 네. 누구와는 180도 다른 완벽한 남자죠, 우리 경민 씨. 누나, 넌 루비랑 많이 다르네. 쌍둥이라 비슷할 줄 알았는데. 신기하게 이 커피향 맡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요즘 자주 마셔요. 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완벽한 남자 품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조바심이 나지? 선물이요.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지고 값진 선물입니다. 자기 왜 쓸데없이 식구들을 초대해서 날 귀찮게 해? 누구보다 자기 가족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정루비는 어디 갔니? 내가 뭘 얼마나 어떻게 다른데?